무슨 얘기야?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왜 저희가 약간 이렇게 MC 입장에서 봤을 때 쉬운 게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탁재훈 씨랑 할 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때문에 딱 홍보하러 나오면 연기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말을 많이 안 하고 리액션을 안 하니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말을 저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금 저희 장남 씨 얘기 잘 들었는데 왜 그래요? 대박 났어. 송준이 닦아서 대박 났어 지금. 네. 제일 재밌었는데 얘기하시면 보통 옆에서 이렇게 하나씩 해주고 막 이렇게 크게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끝이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연출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죠? 했나요? 아니 너나 잘해! 아니 너나 잘해! 그러니까 한참 재밌어서 그냥 하나 던져준 건데 아니, 저 사람은 여기 조만간 극중에서 죽어요? 아니 여기 욕심네 매능의 욕심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집에서도 이 모니터 있죠?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집요하게 모니터를 한대요. 네. 예. 제가 약간 연기 공부 좀 해요 제발. 봉태규 씨가 우리 화신 MC로서 지금 이렇게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봉태규 씨한테 네. 조언해 줄 건 없어요? 네. 일단 봉태규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 아니 진짜 그냥 그래. 시청자 입장에서 비싸 보이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오, 말리셔서. 안색 그래, 청담하신 줄 알아. 안 치는데, 이거. 안 치네. 안 치는데, 이렇게 훅 들어와? 훅 들어와요. 오. 네. 객관적인. 근데 기사 맨날 나는데? 뭐라고요? 연관 검색하면 봉태규 패셔니스타라고 뜨는데요? 내가 봤을 때 김준 씨 검색해봤더니 패션에 관심 많다고 해서 김준 씨 검색해봤거든요. 네. 전혀 없던데요, 그런 거? 아니요, 저는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네. 네. 나 지금 무슨.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뭔가 좀 예상대로 좀 안 됐어요? 아니요, 저 예상대로 되게 잘 됐고. 분위기도 되게. 근데 왜? 아, 그래서? 이게 왜냐, 다만 제가 열정과 저의 어떤 이 의지를 담고 얘기하다 보니까 땀이 나네요. 자, 바람결에 떠돌던 풍문을 모아서 본인도 몰랐던 매력을 새록새록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본격 카드라 토크쇼 풍문으로 들었어. 바로 시작해보죠. 네. 자, 풍문으로 들었어. 먼저 자진신고 받습니다. 뭐 나 솔직히 나에 대한 이런 풍문 들어본 적 있다. 저는 그 연관 검색어 보니까 결혼식 막 할 즈음에 장영남 결혼 그리고 장영남 이혼 장영남 재혼이 뜨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 다. 네, 세 개가 결혼할 때 그런 부분이 있네. 네,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왜 이런 게 뜨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해서 혹시 이게 재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나?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데 또 신경 쓰이는 건 저희 시댁어른들이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가 가끔 컴퓨터를 하시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보시면 어떡하지? 혹시 시댁 식구들이 보고 뭔가 오해를 하시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한 번은 얘기를 아유, 연관 검색어에 이렇게 재혼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래 그러더라 이러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셨고 이미 보신 거예요. 그래 그게 그런 게 있더라. 왜 그랬지?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분화됐었던 제가 신경이 쓰여서 먼저 얘기를 했군요. 네. 제가 알기로 장영남 씨가 시댁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시대요. 큰 아주버님보다 나이가 많은 막내 며느리. 아마 저 때문에 다들 불편하실 거예요. 남편의 큰형보다. 네. 호칭은 어떻게? 죄송해요. 다 형님이라고 그러고 아주버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리고 동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은 쉽게 안 놓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죠. 네. 수많은 풍문 중에서 가장 궁금한 풍문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다섯 개로 엄선해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풍문 넘버 5. 네. 이게 넘버 5인데 이게 센데요. 예. 키워드가 네네. 면회 바닥이 인정한 키스 스킬. 알 것 같아. 키스 스킬?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어, 알 것 같아요? 아, 그 사람하고 해봤고. 남상민 씨나, 아, 남상민 씨는 알 수밖에 없죠. 아, 남상민 씨는 알 수밖에 없어요. 야, 첫 때부터 이게 키스하는 그런 게. 예. 네. 아, 아, 키스제작하려고 세게 나갔구나. 네. 아, 이상우 씨인데, 발군의